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TV의 지식소믈리에 성화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비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비둘기, 닭둘기 생각이 나서 조금 여러분 싫어하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비둘기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그런데 비둘기 중에서 토종 비둘기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양비둘기라는 종이 있는데 토종이래요. 신기하네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양비둘기인데 너무 예쁘다, 그죠? 부부가 사랑을 나누고 있다. 양비둘기는 낭비둘기라고 하고 굴비둘기라고 하네요. 근데 국내에 1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네. 야, 진짜 신기합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이래요. 야생동물이랍니다. 그 집비둘기랑 다른가 봐요. 7월 4일 전남 구례군의 화엄사에서 만났다. 이들을 만났다. 천년 고찰 화엄사의 웅장한 대웅전과 각황전 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서식지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그냥 그 도시에서 볼 수 있는 거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 봐요. 그쵸? 참 우리는 진짜 모르는 게 참 그쵸? 이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은 게 참 많네요. 오, 예쁘게 생겼다. 양비둘기라는 건. 오, 여기 발도 그냥 색깔이 선명하고요. 그죠? 여기 보라색과 녹색의 청록색의 어떤 그런 깃털, 예쁜 깃털이 나 있네요. 조금 우리가 도시에서 보는 거랑 좀 닭둘기랑은 좀 다른 품위가 느껴지네요. 그죠? 높은 용마루 위에 비둘기 모습이 얼핏 보인다. 근데 집비둘기인지 양비둘기인지 아직 알 수 없다. 집비둘기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서 무심하게 지나칠 수 있다. 그래서 도심 공원에 주로 사는 애물단지인 집비둘기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진짜 그러네요. 근데 이게 집비둘기인가 봐요. 확실히 그저 품위가 있네, 얘네들이. 이거는 뭐야, 좀 조금 이거랑은 좀 다른데 색깔이 좀 칙칙한데 이거는 뭐지? 아, 이건 집비둘기와 양비둘기 잡종이래요. 조금 칙칙하다, 그죠? 꼬리의 흰색과 검은색의 명확한 경계가 없다. 이건가, 꼬리? 아, 요건가? 요거, 요게 꼬리가 검은색과 흰색의 경계가 이게 뚜렷한데, 이거는. 아, 이건 없구나. 이것도 여기가 그냥 그거네. 예. 얘네들도 그냥 꼬리가 그렇게 검은색으로 돼 있네요. 양비둘기는 집비둘기와는 전혀 다른 종이래요. 그래서 해안에 깎아지른 높은 벼랑의 오목한 바위나 바위 구멍, 산악지역의 협곡, 바위투성이의 군락지에 둥지를 튼대요. 그래서 양비둘기보다는 낭비둘기라는 이름이 더 걸맞다. 굴비둘기라고 한다. 굴 파고 살아서 굴비둘기라고 하나 봐요. 그죠? 양이란 접두어는 흔히 서양에서 들어온 외래종이 붙인다. 그쵸, 여러분? 양파 같은 거. 그쵸? 양파, 양말. 아, 양말 아닌가? 양파, 무슨 뭐가 있지? 양,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양이 붙으면 저 서양에서 들어온 건데, 양비둘기 그러니까 꼭 마치 우리 토종인데 서양 비둘기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야, 여러분 이거 아셨습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거? 야, 저는 처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비둘기는요, 예쁘네요. 이렇게 꼬리가 하얀색과 검은색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네요. 예쁘네, 이거는. 그래서 근데 양비둘기가 이름 좀 안 좋다, 그죠? 양비둘기보다 굴비둘기나 낭비둘기가 좋은 것 같다, 그죠? 예. 아, 야, 양비둘기인데 서양 게 아니라는 얘기 되게 독특하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보니까 뭐 용마루는 구애와 짝짓기 장소로 쓰고 처마밑과 현판 뒤는 둥지로 이용한대요. 야, 이게 100마리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되게 귀중한 새네요. 예쁘게 생겼다. 품위가 있다, 그죠? 여러분, 확실히. 이렇게 보면 또 비둘기에서 달라 보여요, 그죠? 와, 예쁘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쉼터와 짝짓기 자리로 이용되는 지붕과 용마루는 지정석이 있어서 자리 다툼을 하면서 밀어내기를 한다. 그래서 양비둘기의 영역 다툼은 일상적이다. 그러나 태생적으로 사교적인 양비둘기는 물어뜯는 큰 싸움보다 기싸움으로 밀어내기 방식을 한다네요. 어쨌든 한정된 서식지에서 그쵸, 얘네들도 이렇게 서로 짝짓기 하는데 이제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경작지에서 함께 먹이를 먹기도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양비둘기는 화엄사에서 약 3km 떨어진 마을 앞에서 먹이 활동을 한다고 하네요. 재밌다. 여기는 뭐 인간이 던져주는 무슨 쓰레기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과자 부스러기 같은 거는 먹을 수 없을 테니까, 그죠?
일단 양비둘기는 슬며시 땅바닥으로 내려와서 태연하게 사람 눈치를 살피며 돌아다닌다. 사람을 그다지 경계하진 않지만, 이거 집비둘기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신중함이 보인다. 다음에 음수대도 이것도 잘 이용하고, 그죠? 그래서, 목욕도 한다고 하네요. 물을 먹는 과정에서 서열이 있다고 하고요. 그죠? 여기서 목욕, 샤워한다. 귀엽다. 그죠? 오, 이거 봐. 그쵸? 귀엽게 생겼어. 어쨌든, 번식기는 3월에서부터 10월까지 있고요. 연중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100마리에서 더 확대되지가 않네요. 좀 신기하네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구애도 하고, 그죠? 양비둘기 부부하죠. 사이가 좋네요. 그죠? 양비둘기의 애정 표현은 원앙이 울고 갈 정도다. 입맞춤도 하고, 서로 몸을 비벼대며 부리로 서로의 깃털을 어루만진다. 그래서 충분한 사랑의 몸짓으로 애정을 주고받고 나서야 짝짓기를 시도한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냐, 여러 번 짝짓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몸짓 행위를 한다. 되게 부부애가 좋네요. 그죠? 오후에 짝짓기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짝짓기를 하고, 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짝짓기를 한다. 그래서 양비둘기는 집비둘기보다 몸매가 탄력있고 번잡하지 않고 여유로우며 유난히 빠른 걸음이지만 잔망스럽지 않고 당당하다. 좀 품이 있어 보여요. 생긴 것도요. 그쵸? 옆으로도 걸으며 땅 위에서 사는 새처럼 행동이 능숙하다. 그 다음에 날다가 날개를 접고 쏜살같이 활공하기도 한다. 그래서 공원의 집비둘기와 외양은 비슷하지만 야성의 모습이 급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양비둘기는요, 한반도와 연해주, 중국, 시베리아, 티베트, 중부, 히말라야. 다음에 몽골, 아프가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자키스탄까지, 그죠? 유라시아의, 그 유럽의 동부, 동쪽 끝에서부터, 그죠? 쭉 이렇게 우리나라까지 서식을 하나 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개체수가 많아서 멸종 걱정은 없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집비둘기와의 경쟁에서 밀리고, 그 다음에 잡종이 자꾸 교배가 돼서 멸종 위기에 놓여 있답니다. 예쁘게 생겼다. 비둘기 진짜. 그래서 토종 터세인 양비둘기는 1980년대까지 전국의 남서해안의 절벽과 사찰에서 흔하게 관찰되었지만 개체수가 급감해서 100마리 미만의 개체가 남아있다. 그래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했다네요. 저도 한번 유심히 관찰해봐야 되겠네요. 남해안에도 서식한다니까. 서식하면 되게, 그죠? 발견하면, 장흥에서도 발견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계속 개체가 줄고 있다고 그러고요. 지금 100마리 미만이라니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속리산이나 임진각 등 내륙에서는 지금 번식 무리가 자취를 감췄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전남의 청산도를 비롯해서 고도서 집 지역의 집단도 거의 사라졌잖아요. 전 청산도는 저기 장흥에서 가깝죠. 여기서 가는 배가 있죠. 그 다음에 전남의 저 옆 동네 고흥의 거금도에서도 극히 일부 이제 섬 지역에서만 적은 수가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서 여러분 적극적인 지금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비둘기인데요. 네, 지금 집비둘기와 좀 다르고 예쁩니다. 품위가 있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비둘기가 많이 늘어나서 차라리 집비둘기보다 이런 비둘기가 더 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네. 네, 오늘은 이제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내일은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